this hall, the H-A-L-L, hall. 입이 그대로 벌어진 대로 그 유지해서 hall, hole 하면은 구멍이란 뜻이니까 hole 아니고 hall. 안녕하세요. Start English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Start English 9어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줄을 서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장소를 가거나 그 특히 화장실 같은데 한 줄 서기 이 문화가 정착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한 줄을 잘 서 있으면 되는데 미리 들어간 사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좀 거기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 혹시 줄 서 계신가요? 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줄을 서 계신 건가요? 라고 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re you in line? Are you in line? 자,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물을 거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일단 Are you? 라고 묻게 되는 거죠. 배고픈가요? 하면은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이렇게 묻게 되고 졸린 상태인가요? 라고 하면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이렇게 묻는 것처럼 Are you?로 시작하면 상대방의 상태 혹은 위치 뭐 Are you in your room?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너 지금 네 방에 있니? 이렇게 Are you?로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의 그 위치나 상태를 묻는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줄, 라인 안에 서 있는 거냐? 라고 해서 Are you in line? Are you in line?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줄 서 기다리는 중이야. 그러면 I am waiting in line 할 수도 있고 I'm still in lin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난 줄 안에 서 있다. 줄 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알아볼 패턴 두 가지는요. 뭐뭐에 비해서 약간,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약간 너무 크다. 혹은 약간 너무 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A little too big 이 표현인데요. 약간 지나치게 크다. A little too big. 지금 이 상황은 이 주인공이 자기가 옷을 샀거나 뭐 선물 받았는데 입어보니까 약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큰 건 아니고 약간 A little, a little 조금 나에 비해서는 큰 거예요. 그랬을 적에 A little too big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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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뭐가 약간 더 크다라고 말해 볼까요? 자, 이 홀은 우리의 그 수업 규모에 비해서 약간 너무 크네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러면 this hall, the H-A-L-L, hall 하면은 구멍이란 뜻이니까 hole 아니고 hall. 입이 그대로 벌어진 대로 그 유지해서 hall. This hall is a little too big for our class. This hall is a little too big for our clas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규모는 뭐 한 10명밖에 안 됐는데 강의실, 홀이 뭐 한 100명 규모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큰 거잖아요. So this hall is a little too big for our class. 이거 어떨까요? 자, 액자에다가 사진을 끼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This frame, 이 액자가 이 사진에 비해서 약간 너무 크네요. This frame is a little too big for the photo. This frame, 이 액자, frame, is a little too big for the photo.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알아볼 패턴은요. 누구누구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한다면 I will take care of it. I'll take care of it. 연습해볼 패턴은 take care of가 되는데 자, take care of는 누구를 돌봐준다는 뜻도 되지만 이렇게 알아서 처리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요. 자, 제 비서가 알아서 그건 처리해 드릴 겁니다. 라고 한다면 나의 비서 My secretary 이거 secretary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발음이 조금 원어민들에게도 애매해서 그런지 secretary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어민 중에도. 근데 정확한 발음은 secretary 이렇게 돼서 r이 중간에 한 번 더 들어가지만 but it's okay. 그냥 secretary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자, my secretary will take care of it. My secretary will take care of it. 하시면 제 비서가 그건 알아서 처리할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아이들은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막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자, 그 아이들이 the kids, 이거 kids 아니고 kids 하고 짧게 the kids will take care of it. The kids will take care of it. 그들 스스로 themselves. 자, myself 하면은 나 자신이, yourself 당신 자신이, themselves 그들 자신이, 스스로라고 할 때 themselves 뒤를 붙여서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 많이 연습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하려면 잘 안 되시죠? 저희 방송과 또 저희 유튜브 채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Have a great day, everyone. Bye.